좀 확장해갈 수도 있어요. 버킷이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7강이 되겠습니다. 17강은 교재 334쪽 밑에 5번 안전점검의 업무입니다. 첫째, 안전점검 누가 하느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특법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시특법, 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 지침은 시특법은 누가 만드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따라서 하게 되는데 언제 하냐? 반기마다 하게 됩니다. 반기마다 하게 되는데 다만 밑에 다만 이하 이 두 가지는 말이죠. 아무나 안전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거나 또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이길래 내가 들어가보니까 16층 이상 공동주택 그러니까 두 가지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16층 이상하고 또 하나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문제가 많을 때 문제 많은 거 어떤 경우냐 16층 이상이나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거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해야 됩니다. 이 15층 이하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밑에입니다. 해보니까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되게 오래된 아파트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입니다. A등급, B등급 말고 C등급, E등급, D등급은 C등급, D등급, E등급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죠. 15층이야. 30년 지난 거. 사용검사부터 30년 경과. 또 하나 C등급, D등급, E등급. 30년 경과. 이럴 때는 전문가가 하게 되는데 또는 전문기관인데 그 전문가, 전문기관 누군가? 335쪽 위에 보니까 4개가 나오는구나. 첫째, 거기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시트법상의 책임자로서. 두 번째, 주택관리사나 보호로서 교육받은 자로서 거기 관리소장이나 관리직원인 자. 또 안전단 전문기관, 또 유지관리업자 이런 친구들한테 받아야 된다. 어떤 경우? 요거는 끝내십니다.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나오겠네요. 다음,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점검해보니까 이 문제가 많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입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고한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내려서 예산 확보. 입대위 및 관리처는 거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그다음 밑에 들어갑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제가 많다라고 통지받은 거 있죠. 보고받은 거. 이때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매월 1회 이상 점검. 이거 체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올라가서 안전인단 의뢰. 시장 등은 하자 담보 층기관 안에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럴 때는 밑에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비용은 사업체가 부담하고 다만 하자 원인이 사업체 외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가 부담하는데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안전단을 거기 다섯 가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사협회,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기관, 그다음에 안전단 전문기관. 이 다섯 군데다 의뢰하게 되는데 항상 강조하지만 무언은 항상 있다. 거기 1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번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항상 껴있다. 얘네들은 항상 있어요. 10절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건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자보수 청구권자
또 하자보수 의무자 이건 다 기본까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337쪽에 339쪽까지 있는 거는 뭐냐면 일반시설 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까지 다 해드렸는데 일반시설 즉 일반시설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라 표현되냐면 시설 공사별 하자. 시설 공사별 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내력구조부 있죠. 내력구조부. 그래서 이놈은 1년, 2년, 3년, 4년짜리가 있고 이놈은 내력구조부는 5년짜리하고 10년짜리 이렇게 되죠. 그 표가 거기 337조부터 339조까지가 시설 공사를 하자. 즉 1년, 2년, 3년, 4년짜리입니다. 이거는 실무가 잘 나와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데 2년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2년이 제일 많으니까. 결국에는 1년, 3년, 4년을 외우면 되는데 실무에서 잘 나옵니다. 이 4년은 지금 외워버리겠어요. 4년은 지금 6가지인데 4년은 지금 외워버리겠습니다. 6가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4년, 4년이 6가지인데 3개가 어디 있냐? 거기 337조 밑에 4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보니까 거기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사, 특수 콘크리트 공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 4년짜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콘크리트 들어가면 4년입니다. 세 가지 넘어가서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세 가지 뭐가 있냐면은 제일 위에 9번 338쪽 제일 위에 9번 지붕 및 방수공사,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방수공사 이 세 개 합쳐서 6가지 4년짜리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나중에 2년을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실무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내력구조부 우리가 아셔야 돼. 시험지 나오니까 그래서 339쪽 위에 내력구조부 하자 내력구조부 하자 중요하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무너진 경우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5년짜리, 10년짜리 구분하는 거 기본강의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절차 같은 건 다 해드렸어요. 기본강의 할 때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0쪽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자 사업체 등 다만 국가 등은 예치 안 해도 괜찮죠. 예치 방법 명예 이건 다 기본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언제 하냐면 사용고사 발 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임대택은 언제 예치하냐 요거 좀 아셔야 돼요. 340조 밑에 요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안 했던 거 해드립니다. 340조 밑에 예치 방법과 명의 보통 분양 아파트는 사업체가 사용검사권자가 지원하는 은행에다가 현금이나 일정한 증서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어떤 간에 증서를 가지고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하는 증서를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검사권자한테 보통은 그래서 사용검사 받을 때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하자보수 예치하고 사용검사가 진행하는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사용검사 받을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면 되는데 끝에 부분 임대아파트는 어떨 것이냐 임대아파트는 그거는 즉 건설 임대택을 분양전환할 때는 팔을 때 임대아파트 팔 때 그래서 팔 때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사용검사 받을 때 예치하는 게 아니에요. 팔을 때 예치해. 팔을 때. 임차인한테 팔을 때. 이거 분양전환할 때 그때 이제 분양전환하게 되면은 양도신고서, 양도가 신청서, 분양전환 신청서, 분양전환가 신청서, 분양전환 이런 거 이렇게 분양전환 한다는 그 신청할 때 사용검사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분양전환 신청할 때 그때 이제 그 해당 관청에다가 거기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용검사 받을 때 하지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전환할 때 그때 당시 사용검사 말고 나중에 분양전환할 때 서류는 뭐 양도신고서 낼 때나 양도가 신청서 또는 거기 분양전환 승인청서 등등 낼 때 그때 첨부해서 하자보수 보증금 이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다. 임대주택하고 보통 분양주택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금만 되는 것이 아니라 341조 위에 증서도 괜찮다. 모두 몇 가지 있죠? 네 가지. 1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그 다음에
건설 공제조의 발행을 보증해서 그다음에 이행 보증 보험 증권 이런 거. 또 금융 기관의 지급 보증서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시험지 한 번 딱 나왔어요. 다음 중 보증서에 하자 보수할 때 보증서에 들어가지 않는 거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명의변경 이거 했고요. 예치금액. 예치금액은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일정 금액의 100분의 3을 예치한다 해드렸는데 자세한 거 안 했거든요. 다만 옆에 것도 봅시다. 다만 건설 임대주택이 분양되는 경우는 거기 분양전환하는 세대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임대아파트도 하자보수 예치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100세대가 임대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게 50세대만 분양됐어요. 분양전환됐어요. 50세대만 임차인들이 샀다고 해요. 그러면 100세대분을 예치하느냐 50세대분을 예치하느냐. 이거는 50세대분만 예치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다만 건설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는 거기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박스 안에 박스 안입니다. 100분의 3을 예치하게 되는데 다만 박스 안에 거기 네 가지 고인데 이 중에서 심화 강의니까 1번, 2번 좀 중요하거든요. 1번, 2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 강의는 안 했어요. 해드리겠습니다. 100분의 3을 예치한다. 어떤 금액? 다음 금액. 다음 금액이 뭐냐면 실제 공사비입니다. 실제 공사비 100분의 3인데 거기 동그라 1번, 2번 설명드릴게요. 동그라 1번부터 설명드립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대지 조성이 안 된 땅이 그냥 땅입니다. 맨 땅입니다. 그냥 땅이다. 이걸 만약에 4억 주고 샀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공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 핍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반 조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지 조성 사업을 했다. 1억 들여서 대지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총 이 대지 얼마 투자됐습니까? 5억 투자됐죠. 4억 사고 1억 공사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짓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여기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죠? 총 사업비는 15억이죠. 그럼 15억에 대한 100분의 3을 갖다가 금액을 갖다가 하자보수 중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 공사비. 자, 요거 10억. 주택 질 때 10억. 다 들어갔죠? 여기는 얼마 공사비 들어갔죠? 4억은 순수하게 돈 주고 산 거고 실제 공사는 1억 했죠? 1억. 그럼 실제 공사비는 얼마냐면 11억입니다. 그래서 15억 총 공사비 빼기, 총 사업비 빼기 요거 4억 빼면 11억이죠. 공사 대지 조성 전의 가격을 뺀단 말이죠. 대지 조성 전 가격 4억. 4억을 뺍니다. 그러면 요것이 11억이죠. 요거에 이제 100분의 3을 갖다가 하자 보수 보증한다. 이것이 동그라 1번입니다. 총 사업비에서 대지 조성 전 가격. 조성 전 가격. 조성은 5억이지만 조성 전 4억이었잖아요. 4억짜리 1억 주고 공사했잖아요. 그래서 조성 4억을 뺍니다. 총 사업비에서 조성 전 가격 뺍니다. 4억 뺀다. 그러면 11억. 결국에는 실제 공사비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여기 10억하고 여기 1억 했죠. 11억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10억과 1억.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아예 대지가 조성된 걸 산 거예요. 대지가 아예 조성된 걸 샀습니다. 얼마 주었냐? 6억 주고 샀어요. 조성된 거니까. 6억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짓는 거예요. 이거 10억 주고 지었어요. 그럼 실제 공사는 몇 억 주고 했을까요? 10억만 했죠. 이건 돈 주고 산 거니까. 10억에 대해서 100분의 3이니까 어떻게 하냐.
총사업비 16억. 16억 들었죠? 뭘 빼느냐? 돼지 구입가격 뺍니다. 돼지, 여기서 뭐라 뺐냐면, 돼지, 가격. 돼지 가격. 돼지 가격 얼마였죠? 6억 주고 샀죠? 6억 뺍니다. 그럼 여기 10억이죠? 10억에 100분의 3.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자 보수분은 예치금액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돼지 조성도 하고 아파트 짓고, 이거는 돼지는 그냥 사기만 하고 아파트 짓고, 이건 좀 달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1쪽 명의변, 그 다음에 다 해드렸고, 용도 같은 거 다 했습니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342쪽에 거기 반환 있죠. 반환. 그거 1년경과 2년경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외웠겠죠. 실무도 잘 나오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종료 통지. 이것도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343 접해 손해배상 책임. 공동택의 내력급조에 중대하자 했다.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지죠. 343점 때 다 해드렸던 겁니다. 분쟁조정, 하자진단. 이것도 설명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하자감정, 그다음에 하자감정기간, 그다음에 하자진단기간, 감정기간. 둘 다 다른데 주의한 사실은 여기 둘 다 뭐는 꼭 들어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꼭 다 들어있습니다. 양쪽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드렸고요. 비용부담만 좀 보겠습니다. 345쪽 밑에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과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부담합니다.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 합의한다. 두 번째 하자 감정에 드는 비용, 이거는 합의한 바 이하 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거기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진단, 하자, 감정, 취지, 이유 다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잘 들어보시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어디다 설치하냐? 보통은 시장, 군수구청장, 시군구에 설치한다. 이거는 이것만은 국토교통부에 설치합니다. 좀 그래서 다 해드렸는데 그래도 거기 위원회만 좀 잠깐 봐드릴게요. 위원회만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50명 이내 위원이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죠. 또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5개의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이 전문 분야를 고려해가지고 위원회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어떻게 되냐? 또 분과위원회 밑에 또 소위원회가 있다. 몇 개 이내?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 중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기본강의에서 해드렸는데 올라가서 3번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받는 자, 여기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인데 7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기본강의에서 해드렸고, 특별히 5번에 주택관리사 소장 몇 년 이상 근무한 분? 10년 이상 근무한 분 그랬어요. 임기, 공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게는 2년을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요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회 업무, 그거 다 해드렸습니다. 했고, 나머지 절차 같은 거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쭉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거기 350쪽 마지막 부분이죠. 조정의 효력, 이거 중요하죠. 350쪽의 5번 조정 등의 효력.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합의가 된 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건 예외다. 그렇지 않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제12절 공동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다 해드렸죠. 이 경우에 있어 어디다 둔다고요? 하자보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만 국토교통부 두고 나머지 보통 다 시군구에 됩니다. 여기도 역시 시군구고 나올 만하면 그 분쟁 중 심의사항 있죠. 거기 7가지 박스 이거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도 다 해드렸는데 거기 넘어서 보면은 그 위원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니은의 그 조교수라고 나오고 법학 경제학 할 때 350쪽 위에 부교수가 아니라 조교수 중요하다고 그랬고 니은의 소장으로서 5년 이상 근무 이런 것도 아시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누가 되냐?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이건 3년입니다. 3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3년. 아까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자는 2년이었어요. 위원회 임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이건 3년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효력. 아까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는 효력이 재판사화인데 이거는 그냥 합의가 성립한 걸로 본다. 달라요. 이게 약해요. 상담 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간단한 건데. 4번 352쪽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상담 지원 등 공동주택의 입자 사용자 가로채 입대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상담을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을 아래 기관을 말고 일정 기간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봤으니까 일정 기관한테 할 수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거기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래 기관이 누구냐면 밑에 나오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참고했고요. 제13절 주택의 전문관리 이것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첫째 주택관리업자 나온다는 것은 위탁관리죠.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군구다. 이거 중요하죠. 국토교통부도 아니고 시도이사도 아니고 시장 군수촌장이죠. 등록 기준에서 꼭 알 것은 자본금 꼭 요구라고 했어요. 자본금 2억 이상 꼭 요구시고 실무는 그 길자도 아셔야 돼요. 실무는 길자나 시설도 아셔야 한다. 넘어갑시다. 354 쪽에 결격 사유 다 해드렸고요. 등록 절차, 업무 다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가서 감독, 등록말소, 영업정지 특별히 355 쪽에 1번하고 9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방법 등록할 때 9번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반자로서 그 기간 통상에서 12개월 초과할 때 1번, 9번은 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말소를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또는 3번 2번 또는 3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하고 9번 알아야 되고 2번과 3번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을 할 때 355쪽 위에 그래서 거기에 1번하고 9번은 말소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기간을 1년 내 기간 정해가지고 영업의 전부터 일부를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1월 전까지 입대 사실 통보해야 됩니다. 다 했던 것이고 다음 완화 봅시다. 등록 기준의 미달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게 된 주택관리업자가 청문 시 또는 의견 제출 시까지 등록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한 서류를 갖다가 제출했다. 이때는 하자를 치유한 거니까 문서를 나중에 냈으니까 이때는 2분을까지 강경한다. 2분을 강경하는데 그러면 영업정지는 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등록말소를 감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 영업정지 6월입니다. 그래서 등록말소를 감할 때는 영업정지 6월로 감하면 되고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과징금. 과징금은요. 등록말소는 과징금 안 됩니다. 영업정지만 가름해서 과징금 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합니다.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합니다. 만약에 350쪽 위에 안 내면 어떡하냐? 지방세 체납 처분에서 강제로 걷습니다.
네, 만족도 평가 이런 거좀 해드릴게요. 아마 기본 강의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죠. 위탁관리도 주택관리업자 잘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주민들한테 만족도 평가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가 있어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겠습니다. 6번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만족도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관리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입주자, 사용자 만족도 평가해서 결과를 공개하는데 어떻게 만족도를 평가할까? 박수입니다. 1. 기억. 네, 의무관리 대상이다. 일단은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이고 니은 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A.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해야 되고 니은 B. 전체 입주자 등의 10% 이상이 만족도의 평가에 참여해야 된다. 이 두가 요건 하에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주택관리사 등 이건 자세히 했습니다. 했고요. 특별히 결격사유 같은 거 거기 357쪽에 나오는데 시행령 선고 받으면 2년 지나야 되죠. 끝나고 그다음 집행유예는 그 기간 중에만 지나면 되죠. 그리고 주요 것은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앞에서 보통 등록말소 2년이고 여기서 3년 지나야 된다. 다 해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에서 사가 되려면 경력 쌓아야 되고 소장 3년 나머지 5년이라고 그랬고 누가 합격증입니다. 시도지사 가지고 다만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주택관리사고 합격증 주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그런데 잘 나온 게 뭐라고 또 강조했냐면은 밑에 357조 밑에 이 자격정지 취소는 누가 하느냐면 시도지사가 되는데 자격정지 1년의 기간이죠. 이때 주요 것은 취소하는 거 6가지 꼭 아시라 그랬어요.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358조 1, 그다음에 3, 그다음에 5, 6, 7, 8. 이 6가지. 1, 3, 5, 6, 7, 8. 6가지. 요거는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해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 취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358, 359. 이건 자세한 건 이런 거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사실상 이제 실무 같은 데서 혹시 좀쓸때 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1조 관리사무 소장입니다. 소장은 의무관리 대상일 때 소장 배치하는데 누가 배치하냐면 거기 네 가지가 있죠. 입대위 자치관리할 때,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임기하기 전에 사업체, 그다음에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죠. 네 가지 경우 소장 배치하는데 다만 500세대 미만은 보도 배치할 수가 있죠. 보통은 4지만 그런 얘기고요. 업무는 다 해드렸어요. 꼭 보시면 되고요. 배치 신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업무 내용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직인대 신고한다 그랬고 구체적으로 15일 내에 제출합니다. 원래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는데 위탁받은 그 주택관리자 단체에다가 서류를 제출하죠. 15일 내에 그런 얘기고요. 제출 서류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거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 거기 보니까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수 교육 이수연한 한부 다만 주택관리자 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 현황을 발급한다. 이때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있죠. 이거 서류 합격증 같은 거 나오죠.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실무가 더잘 나옵니다. 그다음 보고합니다. 이때 주택관리단체는 이제 서류 접수했으면 이걸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분기별로 시장 군수청한테 보고한다. 손해배상 책임 보증가입 이건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금액국 요구라고 했죠. 500세대면 3천만 원, 500세대 이상 5천만 원 이런 거꼭 요구시라고 그랬어요. 다만 현금도 되고 공탁도 되고 세 가지가 있죠. 보증보험 가입, 공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제 가입 이세 가지가 있죠. 또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가입했으면 364쪽, 363쪽 가운데 가입했다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입대를 대표하는 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다음에 입대가 없으면 시장군수청장한테 가입했습니다라고 입장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해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364쪽, 교육. 교육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교육받는 게 누구냐면 주택관리업자하고 소장이 받죠. 누구로부터? 시도이사. 다만 시도이사는 위탁교육시키면 예, 위탁받은 기간이 바로 교육수탁기간이 되죠. 그래가지고, 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소장은 배치될 때부터 1년 내에 받도록 되어 있죠. 교육기간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4일인데 지금 3일로 개정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입니다. 4일이 아니라
3일이다. 꼭 외우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4일이 아니라 3일로 변했습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4일 아닙니다. 교육기간 3일입니다. 꼭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교육 받을 수 있죠. 미리교육 받으면 소장이 미리교육 받으면 안 봐도 괜찮고. 다음은 보수교육도 있죠. 배치되기 5년 이내에 경력이 없다. 그때는 보수교육 받죠. 5년 이내. 이때 보수교육 받을 때 소장 어떻게 받냐면 보하고 사하고 나눠서 받게 되죠. 이것도 역시 3일입니다. 교육기간은 4일이 아니라 3일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일이 아니라 3일이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정기교육 설명 25쪽.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교육시킵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정기교육 있다. 이거 교육 실무도 잘 나오고 우리도 잘 나옵니다. 자세한 거 기본과 해드렸고 또 다시 또 짚어드렸어요. 이론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주택자금. 주택자금은 주택상한사채가 중요합니다. 이미 다 해드렸는데 누가 발행한다? 토지주택공사고 등록사업자 발행한다. 특별히 등록사업자는 조건이 깐깐하다. 밑에 박스 있죠? 이따가 보고. 일단은 이 발행하려면 발행권자는 누구한테 승인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습니다. 그 서류를 읽으시면 되고요. 발행요건,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말고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때 깐깐하다. 밑에 보니까 보증도 받는다.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조건을 맞춰야 된다. 보니까 법인만 된다. 자금금이 5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있어야 된다. 연평균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이고 발행규모는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수 혹수 있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발행방법, 김영증권, 액면할인 다 말씀드릴 거 중요한 거 다 해드렸습니다. 양도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밑에 해외나갈 때 특별히 2년 이상 해체리할 때 다 해드렸죠. 넘어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김영증권이니까 대항요건을 취득해야 된다. 328쪽 위에 해드렸어요. 상한은 원래는 주택을 줘야 되는데 주택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현금으로도 할 수 있다. 상한기간은 3년이다. 이 상한기간은 뭐다? 3년을 초과 했는데 그 기간은 주택 상한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 계약 시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그랬어요. 법 적용 원칙적으로 입법 변경권은 상법 중 사채 발행을 적용한다. 다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구미태 사업 특별하게 이것도 해드렸는데 일단 누가 등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해드렸고 그다음에 나온 게 뭐가 나온다고 시험지 나왔다고 그랬죠? 올라가서 재원 마련 거기 모두 8가지 요거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재원에 해당하지 않은 거 나온 적 있고 해드렸습니다. 누구냐면 이래서 뭐가 나왔냐면 종합부동산세 그런 거 안 돼 있죠. 그런 게 답이었습니다. 운영 같은 건 참고로 읽으시면 됐고요. 입자저축은 거기 나오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게 입자저축인데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입자저축이 뭐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그래서 이 주택법에서 말하는 입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측. 협회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주택사업자단체, 주택관리사단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둘 다 협회라 불러요. 협회는 법인이고 등기하게 되죠. 법인은 당연히 등기하니까 설등기하죠. 나무 읽어보시고 특별히 제일 밑에 협회는 이법, 즉 주택법 빼놓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수용한다. 사단법인 중요한 거 갖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기인 올라가서 인가받았는데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 발기인 나오죠 거기? 주택사업자단체는 50명 이상, 주택관리사단체는 5분의 1 나오죠.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이럴 때 발기인이고 주택관리사단체 공지사업 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지사업, 즉 아까 소장님 그거 손해배상 공지사업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공제규정 보면은 제일 밑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이런 거 좀 체크하면 되겠고 기본강의 할 때 해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372쪽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시간일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큰 적은 없어요.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374쪽 밑에 갑시다. 5번 분양권 전매 신고 포상. 이거는 뭐냐면 전매금지 이거 아파라치 이거
이게 있죠. 누가 한다고 했죠? 시도에서 한다고 했죠. 얼마라고 했죠? 1,000만 원 이하라고 했죠. 해드렸던 것이고. 네, 보고검사 같은 건 참고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협회 감독 이런 거 읽어보시고. 청문 좀 잠깐 보겠습니다. 375조. 청문.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에 해당할 때는 청문한다. 몇 가지? 거기 6가지. 둘 다 다 뭐냐면은 6가지가 말소, 취소 이런 거지 정지는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말소, 취소지 정지는 없어요. 그래서 듣는 말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서류인가 취소 이런 거지 뭐 정지 이런 건 없다. 6가지 청문사유 잠깐 보면 되겠습니다. 꼭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의제. 이건 뭐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376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처벌한다. 돈 받아먹으면 그 뜻이죠. 거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자, 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자, 또 하자 진단 실시하는 자 등은 설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돈을 받아오면 뇌물죄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고, 벌칙에 있어서는 제가 기본할 때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다 그러냐면 377쪽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모두 몇 가지? 4가지. 1번에 39조 1항 위반한 게 뭐냐면 주택 공급 취소 교란금 위반, 남의 통장 사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사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분양받은 거 얘기하고, 2번이 뭐냐면은 전매 금지 위반이고, 3번, 4번이 리모델링 할 때 시공자 선정 위반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에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시간 남는 데 좀 반응하시기 바라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도 시간을 반응하시면 되는데, 거기 378쪽 밑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이거는 짝이 달라요. 2년이면 2천만 원인데 이건 2년 이하인데 1천만 원이거든요. 뭔가 봅시다. 분양가 심사위원 위반해가지고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닙니다. 1천만 원이야 벌금 차고요. 옆으로 가서 1천만 원의 벌금 두 가지가 있네요. 기술력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한 얘기한 자, 주택가사를 배치하지 않은 자, 이게 바로 보다 1천만 원이야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행정질서별 2천만 원이야 과태료 봅시다. 2천만 원이야 과태료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용도의 목적을 사용한 이거 바로 2천만 원이야 과태료고, 1천만 원이하 과태료가 되게 많죠. 1천만 원이하 과태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거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거기 5에 2 해가지고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터는 시설물들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은 자. 시험 중 뭐가 나왔냐면 6번입니다. 장기성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성계획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자 대표의 대표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또 3번에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선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이런 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1천만 원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00만 원 봅시다. 되게 많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받지 않은 자 500만 원 과태료인데 거기 15번에 나오죠. 381조 밑에 15번.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이게 500만 원이야 과태료죠. 예.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하느냐?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안 했던 거 있죠? 안 했던 걸 위주로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해드렸고요.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강의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에서는 보충되는 거, 중요한 거 집어준 거, 그 다음에 하지 않은 것, 여기 심화 강의만 해드린 거 있죠? 그걸 좀 보충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강을 끝내고요. 이제 18강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1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8강에서 뵙겠습니다.